최초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빛나는 이름만큼 참 고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겉으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수한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쟁취해낼 수 있었던 결실이죠. 여기 두 바퀴로 세상을 누비며 최초와 최고의 이름을 거머쥐고 세상을 놀라게 한 처음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전거의 세계 기네스북 보유자 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32년 전 4단 자전거 미우기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한 발 앞선 기발한 생각과 수많은 노력 끝에 얻은 기술로 당당히 최초의 타이틀을 따낸 오늘의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부터 경기도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안양천. 이곳은 산책로로도 유명하지만 전국 자전거 라이더들의 소문난 성지기도 하죠. 천천히 잘 통과하세요. 여기 수많은 라이더들 사이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층 빌딩 부럽지 않은 높이에서 동호 회원들을 능숙하게 인솔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서 자유자재로 자전거를 타는 그는 이미 안양천 일대에선 유명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금세 도착지점에 닿은 그. 고층 자전거를 타는 그의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저 신기할 따름인데요. 어딜 가서 이런 진귀한 광경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모델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어. 하늘 나라에서 본 것 같아요. 특이하다. 신기하고 특이하다. 마치 고개를 나듯 아슬아슬한 높이의 고층 자전거와 32년째 사랑에 빠져 있다는 그. 그 누구도 쉬이 엄두도 못 낼 고층 자전거를 인생의 동반자 삼아 살아가는 이유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사이클 선수를 하면서 입상을 크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제에서 이제 3위를 한 게 단데 자꾸 해도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그냥 다른 쪽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는 너무 좋고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도에 그 이태원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바이크 잡지를 이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잡지를 보면서 묘기를 연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한적한 외지에서 돛대를 달고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야 돛대 위에서 자전거 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제 자전거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1989년 자전거 묘기 부분에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어전귀. 무려 3m 80cm 높이의 4단 자전거 위에서 묘기를 하며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또한 이듬해 무려 1m가 더 높은 자전거에 오르길 성공하며 세계 기네스북계를 평정했답니다. 제가 이제 뭘 하나 꽂히면 끝까지 막 최고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열리는 세계 기네스북 대회를 부산 해운대에서 89년도 7월 2일 날 처음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정정당당히 제가 이제 기네스북에 올렸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 월드 기네스북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2012년도에 등재가 됐고 또 아시아인들이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아시아 레코드 기네스북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역처럼 뛰어오고 있는 그.
몸이 따라주는 한 멈추지 않고 도전을 거듭해오고 있는데요. 그냥 타기도 어려운 고층 자전거에 요기를 더한 그만의 고유한 기술은 매번 봐도 놀라운 경지입니다. 여기에 고층 자전거를 가뿐히 혼자 오르내리는 것까지 타의 수정을 불허하는 그만의 전매 특허 기술은 박수가 절로 나오게 만들죠. 높이 타는 자전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혼자 올라타고 내리는 기술이 없고 또 그 외에서 일반 자전거처럼 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는 이제 혼자 타고 내리는 그 기술을 보여줬고 또 그 외에서 이제 뭐 물구나 무속이나 그 다음에 독수리 요새나 행글라이드나 그 다음에 뭐 S자 코스 바퀴 두께만큼의 길을 통과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경기 종목에는 똑같은 대회에 똑같은 규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식 종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의 특별한 경기다 보니까 그 번외 경기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번외 경기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독보적인 실력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후 수많은 언론사들의 러브콜을 한몸에 받게 된 어전귀. 한때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였답니다. 80년도 한 중반인데요. 그 생방송에 나가면서 이제 제가 그 유명해졌고 뭐 거리를 다니면서도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아, 저 방송국에 나왔던 분이다. 뭐 이래서 이제 유명해졌고 제가 또 방송을 한번 타기 시작하니까 CF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CF도 연결이 되고 또 제가 이제 속으로 드라마나 연속곡은 안 될까 아, 그랬는데 뭐 그런 연속곡도 또 되고 영화 같은 거 안 될까 했더니 영화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나하나 열리면서 문이 많이 열려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명세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노력도 이어져야 했습니다. 단순히 담력 좋고 자전거 잘 타고 몸놀림만 가볍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요. 고층 자전거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술력만은 기본. 자전거를 자신의 체형에 맞춰 직접 만든 진심 어린 열정과 땀이 서린 과정이 그를 세계 기네스북에 우뚝 서게 한 거죠. 처음에 제작 기간은 거의 한 1년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그 무게를 재보면 한 58kg, 자전거 중량이 58kg면 일반인들은 뭐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 자전거를 그 철로 3개의 프레임을 용접해서 만들어서 무게가 이제 한 58kg 나왔고 굉장히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은 게 성능이 안 나와서 일단은 뭐 타다가 자전거가 크릭이 가고 또 체인이 끊어지고 또 와이어가 늘어나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고 또 타다가 이제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많이 다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발달됐고 내가 타는 자전거만큼은 내가 좀 잘 연구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자꾸 만들어 보고 조립하고 또 반복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타게 됐고요. 어떤 이들은 이걸 단순한 자전거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정규에게 이 자전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하나씩 만들어온 그의 인생입니다. 핸들부터 프레임까지 몸소 터득하고 창조해낸 노력의 산물이죠. 이 자전거 프레임은 가장 강성이 좋은 티타늄에 또 승차감이 좋은 카본, 나노카본이 세계 최초로 결합돼서 만든 자전거입니다. 일단 만들긴 했지만 이런 구동계 자체가 높은 자전거에 맞춰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처럼 유압 브레이크가 들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내려막에서도 브레이크가 탁탁 들게끔 그렇지만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들어도 높으니까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ABS를 장착을 이렇게 했습니다. ABS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유압이 16번의 그 작동을 하면서 깔아앉으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부분에 굉장히 안전했고 이런 그 기아 장치는 전에는 와이어로 작동을 했는데 지금은 전자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전자로 언덕을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내리막을 주행할 때 자유롭게 제가 언덕도 올라가고 싶고 또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이 페이스를 맞춰서 고속주행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구동계를 전자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다 보면은 체인 이탈하고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덜렁대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탈 방지 시스템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직접 보완해서 만든 거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의 자전거. 그래서일까요? 그의 자전거를 한 번쯤 타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답니다. 타는 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3단 자전거는 일단 오른발. 오른발? 네, 그 다음에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다시 왼발, 오른발,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안전하게 다 잡을 거예요. 보는 것만큼 직접 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 아슬아슬한 것이 과연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잡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시 올라가요, 사다리 발. 오른발. 이야, 됐다, 됐다, 됐다. 아찔한 높이에 덜컥 겁이 나는 듯해 보이는데요. 자, 이제 나볼게요. 안 돼. 아, 내려갈 거야. 내려갈게요. 아니, 안전하게 잡혀 있어 지금. 아니, 공포를 느껴서.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어떠세요? 야, 천하가 다 보이네. 이거 원프런네다 3단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넓게 다 보이고. 야,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했습니다. 야, 내려줘. 내리실 때는 남들은 아슬아슬 무섭다지만 자전거 주인에겐 이보다 더 안락할 수 없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여곡절을 겪고 선수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전거로 그는 오늘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전부들 뭐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아, 이거 탈 수도 없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부모님들도 아주 그냥 완강히 안 된다, 뭐 죽으려고 하느냐 막 이런 정도로 그냥 크게 말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고 또 우회에서 타는 기분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면서 이제 가장 멀리 볼 수 있고 뭐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밑에서 보는 분들은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계속 좀 안전하게 잘 타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또 멋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런 칭찬하고 이제 뭐 최고다 이런 거에 더 또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자꾸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세상 모든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자 자전거에 관해선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어정귀의 아지트 겸 자전거 연구소인데요. 나름대로 제가 자전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크고 또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현장에 접하고 자전거 수리를 하면서 샵을 시작하니까 아,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은 진짜 끝나면, 보통 9시에 끝나면 저녁 때 그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한테 바비움을 찾아가서 그 기술을 이제 우리 그 팀장하고 같이 한 1년 동안 꾸준히 받았던 것 같아요. 과거 자전거 타는 실력은 베테랑이었지만 직접 자전거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일에선 초보였던 그.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온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됐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고급 자전거도 있고 저가 자전거, 생활용 자전거도 있고 모든 분들이 다 똑같게 자전거를 타는데, 고급 자전거 손을 보는 사람은 그것만 손을 보고 또 생활용 자전거는 생활용 자전거만 손을 보니까 소비자분들은 정말 여기저기 찾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매장에 오면 아주 그 이런 하찮은 자전거까지도, 이런 싼 자전거도 아주 완벽하게 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분들이 또 홍보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한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자전거라도
모두 수리해주는 그의 철칙과 더불어 한번 찾으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마치 병원 진료실에 온 것처럼 그에게 검사를 받는 손님들. 사장님도 좁으셔, 완전. 사모님은 넓고 사장님 좁으시고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나타나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골반의 크기가 넓고 좁은 분에 따라서 좁은 분이 안장을 이렇게 넓은 걸 쓰면 옆에서 쓸리고 또 넓으신 분이 또 반대로 작은 걸 써버리면은 너무 이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춰드립니다. 수지아처럼 맞춤형 자전거를 만들고 수리하는 어전귀. 사람마다 다른 체형과 장애까지 고려한다는데요. 그 덕분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답니다. 저는 자전거를 몇 년 타봤지만 이렇게 제 몸에 맞게 피팅하는 거는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피팅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자전거가 있는 건지도 오늘 처음 봤고 제 몸에 이렇게 잘 맞게 피팅을 해준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게 좀 안도감이 들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사장님께 감사드려요. 그가 유난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이렇게 챙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2009년 그에게 닥쳤던 불의의 사고 때문인데요. 출장을 가던 중 오톤 트럭과 충돌하고만 그 수술과 재활로 5년의 세월을 보내며 이전과는 다른 피폐한 생활을 해야만 했답니다. 목에 핀을 이제 세 개 박았어요. 그래서 5번, 6번, 7번이 부러져가지고 그 병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는 목발 짚고 다니다가 다시 이제 운동한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목발 짚고 다니면서 너무 이제 아파서 힘들었었는데 한 5년을 고생하다 다시 자전거로 재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선생활도 하고 자전거를 너무 좋아했지만 정말 자전거가 이렇게 재활이 되고 내 몸에 가장 좋다는 생각은 제가 아파보고 제가 재활하면서 잘 알고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이런 샵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 또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한테 잘 알려주려고 제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격과 낡은 정도를 떠나 모든 손님들과 자전거에 진심을 쏟아부으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은 그. 그렇기에 이렇게 한번 찾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 며칠 후 다시 찾은 그의 가게에서 반가운 손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손님은 다름 아닌 15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김병삼 장애인 사이클 선수와 그의 어머니인데요. 선생님께서 대회 나갔다가 식사하러 오셨는데 어깨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거실 식당 거실에다가 제가 매달 따는 거를 이렇게 막 액자 많아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 보시고 칭찬도 해주고 또 다음에 보자고 해가지고 이게 자꾸 인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지내왔어요. 처음에 내가 누군지도 몰랐지? 처음 몰랐죠. 그냥 그 자전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덕분이라는 게 해가지고. 보충 자전거 기네스북을 섭렵하고 국내외에서 유명세를 떨친 어전귀. 대한직장인 자전거협회장까지 맡아 활동해오며 무려 100여 개의 스포츠 업체로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건 15년 전. 바로 김병삼 선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랍니다. 늘 도전하고 즐기기만 해온 자전거를 활용해 누군가를 돕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그렇게 장애인 사이클 선수들을 도와가며 인생의 다른 공간들을 채워가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만의 홍보대사를 이제 맡아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 이제 병삼이 알고 나서는 제가 그 회사에다가 제가 이제 도와주는 장애인 선수들이 있는데 같이 좀 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이제 그 회사에서는 처음에 뭐 완강히 반대를 하죠. 자꾸 설득을 해서 뭐 심할 때는 저도 안 한다고 홍보대사가 제가 만약에 하면 같이 해달라 막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많은 그 스포츠 회사에 홍보대사를 또 하게 됐고, 병삼이가 저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그 용기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좀 많이 좀 신경 쓰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진짜 코로나 통해서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아요. 네. 얘가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면 엄청 막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주려고 저 혼자래서요. 이렇게 회장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아주 그 양평이거든요, 집이. 그런데도 혼자서 찾아와요. 잘 찾아다녀. 그전엔 못했는데. 그저 장애인 선수들이 자전거 위에서 행복해하는 표정이 기뻤답니다. 그렇게 2006년 김병삼 선수를 시작으로 5명의 선수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한 그. 이후 10명의 선수들에게 자전거 제작과 용품을 지원하며 후원을 이어왔답니다. 사실 뭐 계기는 이제 그 아까 김병삼 선수로 인해서 점점 넓혀졌고 많은 사람을 이제 도와주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그 힘이 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또 해주고 나서 그 보람을 느끼고, 또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도 더 보기 좋고, 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제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한테도 홍보해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클 수 있게끔 노력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꾸. 며칠 후 갈대숲이 나부끼는 완연한 가을날 안영천 일대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동호회원이 아닌 아내와 단둘이 라이딩을 나선 그. 호젓한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인지 라이딩하는 모습이 한층 더 즐거워 보입니다. 갈대숲이 너무 좋아. 아, 좋아 안 좋아. 최고야, 최고. 모든 자전거를 진심으로 대하는 덕분에 늘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그의 가게. 그 때문에 아내와 이런 여유를 누리는 시간은 손에 꼽는다는데요. 오늘은 마음 먹고 나선 만큼 오롯이 아내와 제대로 라이딩을 즐깁니다. 계란이 너무 이쁘게 지어져 있다. 건배. 건배. 늘 쉬지 않고 돌아가는 자전거 바퀴처럼 열정적이고 바쁘게 살아온 그. 자전거와 사랑에 빠져 정작 가족들에겐 참 무심했답니다. 이렇게 가까운 발치로 아내와 나들이 나온 것도 얼마 만인지 모를 만큼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그 라이딩을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거의 못 지켜요, 맨날.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 여기 뭐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옆에서 보니까, 바쁜 거 보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이 우선인데,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좋지만은 오래 자전거 타고. 아내와의 데이트에서도 늘 빠지지 않았던 자전거. 처음 아내는
그가 그저 남들처럼 라이딩을 즐기는 정도로만 알았답니다. 지금의 고층 자전거와의 삼각관계는 생각지도 못했다는데요. 그냥 자전거는 이제 남자들이 보통 다 타니까 그 정도 타는 줄 알았죠. 고층 자전거 타는 줄 솔직히 몰랐어요, 저는. 근데 결혼해서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반해서 결혼했냐고. 또 아니, 저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탔더라고요. 근데 전 무서워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 초에는 못하게 말렸어요. 그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걸요. 근데 거짓말하고. 그러다 중간에 이제 몰래 타기 시작했어요, 다시. 왜 몰래 타요? 일단은 뭐, 막, 완강히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너무 하고 싶었고. 몰래 타면서 이제 알고 나서는 다치지만 말고 잘 타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잘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번 보면 저랑 약속을 해요. 그냥 타고만 오겠다. 근데 이제 영상 찍은 걸 보면 묘기도 하고 바꾸려가지고 좀 그런 거를 좀 다투기는 하는데 너무 좋아라 하니까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느덧 서로를 이해하며 자전거를 인생의 또 다른 동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아내. 다만 아내는 휴일도 없이 자전거에만 몰두해 있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정말 1년 365일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명절에도 뭐 본가에 가서 아침만 먹고 온다던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웠고요. 그래도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조금씩 건강도 좀 지키고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라이딩도 좀 해주고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약속 지킬게. 고마워. 이렇게 보면 가족들이 막 부탁을 하고 뭐 휴가도 같이 가자, 해외여행도 가자 그랬는데 자전거에 관련된 거는 제가 해외여행도 가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휴가도 같이 못 가고 항상 내가 빠진 휴가를 이제 가족들이 갔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들하고도 휴가도 가고 또 해외로 또 그냥 안 도망가서 좀 살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젠 평생을 지내온 고층 자전거에서 잠시 내려와 아내와 함께 달리는 인생의 자전거 위에서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드높은 자전거 위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달리며 최초와 최고의 이름을 모두 쟁취한 어전귀, 세계 기네스북 보유자. 그가 생각하는 최초란 어떤 의미일까요? 최초란 자전거 쳇바퀴를 돌리듯이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서 열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계속 전진하면서 도전하고 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했지만 스스로 믿고 도전해온 힘. 그것이 그를 최초로 만들어준 건 아닐까요?